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고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주민 불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검단 주민들은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인천시에 재난 선포를 주문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참 휴식을 취할 일요일 저녁 시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 피켓을 듭니다. 집회장으로 발을 이끈 건 붉은 수돗물 사태. 평온한 일상을 빼앗고 금전적 피해까지 불러왔다고 호소합니다. 필터값부터 생수값까지 포함해서 30에서 50만 원씩. 50만 원이요? 네네. 포 넘어가 찜질방 가죠. 김포에 사는 지인한테 가가지고 빨래하고 세탁물 맡겨가지고 다시 건조시켜오고 물도 수돗물 얻어오고 보리차 끓여오고 이 모든 게 지금 다 18일째까지 이러고 있어요. 부모는 아이들 건강을 해칠까 노심초사입니다. 아이 막 밤 원래 안 긁는데 잘 때마다 뭐 피부로 그런 물로 더러운 물로 씻고 하니까 자꾸 긁기도 하고 어린이집에도 지금 급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집회 시작. 11가지 수질 항목을 조사해 발표한 행정 당국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산수본부야 수질 적급한 적당물을 당신들이 알아주라. 시간 흘러도 개선되지 않는 일상은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18일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김성재 상수도본부장, 박남춘 인천시장, 주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인천시에 대한 불신은 정부에 대한 도움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난 선포를 주문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야 재난 선포할 것인가. 물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재난 선포하고 정부가 나서게 해라. 하남에서 달려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도 사회재난 선포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환경단체 또 수돗물 전국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있더라고요. 그쪽에도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인천 서구, 인천 주민들만의 투쟁으로 맡겨놓지 말고 전국적으로 함께 대응해서 하루빨리 수돗물이 정사가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화재와 교통사고는 물론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응급 대책과 복구에 필요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 지방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은 차라리 재난선포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낫다는 여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입니다.